아이구야, 제 나이만큼 넣어주셨나 합니다. 이거 손으로 밀린 게 맞네. 사이즈가 다 틀려. 영롱하지 않습니까? 오, 괜찮네요. 고소한 맛이 더 늘어났어. 어디 바다만 드넓던가 들판도 금빛으로 일렁이죠. 우리 박 교수 예술가잖아요. 예술. 예, 예. 예술가라고 하지요. 예, 네, 네. 나도 마찬가지인데. 네. 하지만 근데 예술은 소울이 중요해요. 소울. 아, 그렇죠. 소울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소울 푸드가 있어요. 팥죽에. 통지쪽 팥죽. 아. 저기 소울 푸드. 소울 푸드야. 드디어 우리가 그 소울을 소울을 소울을. 네. 새알씨 마라리, 남도의 개미진 손맛을 담뿍 담았습니다. 영혼까지 채워주는 진정한 전라도 소울푸드. 뜨끈뜨끈한 팥죽 한 그릇 드시죠. 여기 뭐야? 아, 이거 되네. 지금까지 사장님 오고 불렀는데요. 제가 공병해서 부를까요? 어? 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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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예예예. 예, 예. 우리 동지죽 하나 주세요. 두 개. 동지 두 개요? 동지죽은 수제로? 네. 수제로 빚어요? 네, 새알을? 그렇죠. 여기서 빚어요. 새알로? 찹쌀로? 네, 찹쌀하고 맵쌀하고 해가지고요. 우리 집 아저씨가 농사를 지어요. 아, 그 쌀로 해요. 팥죽 많이 먹었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팥죽을. 여수 동초등학교에 저랑 동문이시니까 그 정문에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이 좀... 네, 그 계단을 내려면 우측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동지 팥죽을, 새알 팥죽을 팔았었습니다. 동지가 아닐 때도? 아닐 때도, 겨울에는 항상 있었고 그때는 이제 간식들이 많이 없으니까 팥죽이 이제 애들 간식같이. 팥죽하면 참 이상하죠. 아랫목처럼 뜨뜻한 추억이 몽글몽글 올라오니 말입니다. 멀리 떠나간다고. 야,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이거 뭐 색깔이 무슨 진짜네. 초콜릿 색깔 같기도 하고 뭐 와인 색깔 같기도 하고 뭐 대단. 색깔이 굉장히 곱습니다. 찰밥인데요. 미리 한 젓가락씩 드시면은 속이 편안하게. 콩나물 무침과 깍두기 그리고 김치. 단출한 구성이지만 합이 좋은 베스트만 출인 거라죠. 팥이 아주 이렇게 곱게 이렇게 갈아져가지고 아주 빛이 납니다. 네. 팥죽을 어찌나 곱게 쑤었는지. 이야, 얼른 한술 뜹시다. 아, 굉장히 담백한데요. 긴 겨울, 긴 밤을 달래주던 그 시절 팥죽과 비교할 수는 없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웬걸요. 기대 이상입니다. 약간의 간이 돼 있는 거죠? 맛있네. 그리고 이게 뭐가 달라요? 우리 서울에서 먹는 것과는 뭐가 좀 달라요? 네, 이게 맛이. 여기 팥죽이 좀 뭐랄까 팥도 굉장히 그 신선도가 높은 것 같고요. 깔끔한 그런. 이게 뭐 고소하다는 맛보다는 고소하다는 거죠. 그러죠. 깔끔한 그 고소함.
어휴, 밑에 이거 건더기가 꽉 있네. 네. 아이고야, 제 나이만큼 넣어주셨나 합니다. 이거 손으로 비빈 게 맞네. 사이즈가 다 틀려. 영롱하지 않습니까? 오, 괜찮네요. 고소한 맛이 더 늘어났어. 난 옛 맛을 지금 추억해가면서 좀 씹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대로 연상되는 그런 맛이. 적당히 찰지고 적당한 부드러. 콩깍지 아니 팥깍지가 아주 단단히 씌운 것 같네요. 일본 이 팥죽 자체가 워낙 맛있어. 이게 이 맛을 자극을 하질 않아요. 그렇지. 같이 놀아. 팥죽은 내 몸 안에 있는 벽을 네. 그 팥죽 색깔로 다 도배를 해. 야,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야, 팥죽이 지방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요. 경상도 지방에서는 새알을 넣고 쌀을 넣어요. 쌀을 넣고. 네. 전라도는 새알만 넣는 걸 동지쪽. 뭐 이제 식구들 모여갖고 이제 이렇게 비비는 게 일이에요. 네, 네, 네. 비벼갖고 톡 던지는 거. 한 달에 한 번은 꼭 이 새알심을 빚느라 가게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지요. 오신 분들은 누구세요? 아, 이웃 언니들이에요. 이웃? 네.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이렇게 와서 도와주셔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뻐서요. 이쁜 짓을 잘해요. 예, 방송가 많이 맞추는 거 맨날 주지. 이쁜 말 맨날 해주지. 우리 이쁜이. 맵쌀과 찹쌀 비율 5:2로 반죽해 쫀득하면서도 씹는 맛을 잘 살렸답니다. 사장님! 와, 보셨어요? 팥! 팥! 예! 네. 오, 팥 되게 좋네! 예. 네. 아주 좋아요, 우리 팥. 뭐, 혼자 먹고 하나 없어요. 네. 내년에도 해다 주세요. 네. 네. 그거는 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 알았어. 예. 대량으로 사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바꾸시는 게 더 훨씬 좋아요. 사실 믿을 수 있고요. 용산 지은 거니까. 네. 색깔도 이렇게 빨갛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굵고 좋은 것은 단맛이 나요. 그래서 먹다 보면 구수해요, 맛이. 방금방송에다가 팥을 삶으면요. 잘 모르고 부드럽고 좋아요. 평소 술맛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온 젊은 새댁이 남편 고향에서 팥죽집을 열게 된 데에는 이웃의 격려와 믿음이 한몫했지요. 넉넉한 시골 인심에 보답할 길은 더 맛나고 건강하면서도 푸짐한 팥죽이라고 믿습니다. 설탕을 한번 넣어볼까요? 제가? 아니, 싫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더러 설탕이나 소금을 치기도 하지요. 동쪽 앞에 없는 그 맛이 여기 나오네 진짜. 팥죽에는 또 설탕이 가소미 같아. 동의합니다. 설탕을 넣으니까 완전히 또 다른 맛이 됐어. 그리고 아 이게 또 뭔 맛이라고 그래?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습니다. 훨씬 맛있다고 저는 제 예.
어떠세요?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맛있어. 한판죽이네, 이거야말로. 아, 아, 이래서 소주탕을 넣는구나. 아, 이게 또 입맛을 바꿔야 되겠네. 아니고 가루국만 해도 응? 해물 가루국도 맛있어요. 해물은 뭐 들어갔는데요? 뭐 가리비도 들어있고. 사장님 여기요. 해물 가루국 하나 주세요. 뭐, 근데 이제 왜 그 성악을 전공하게 됐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막 노래를 하면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성애 그때 가장 눈이 띌 때니까 거의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내 천직이다. 이거. 너무 간단하네. 성악도 목소리가 느닷없이 안 나오고 그럴 때가 있나요? 목소리는 어느 순간에 내 인체에서 어떤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서래요 바로 내는 게 아니고 어서서라고 한번 꼴려서 이게 튕겨서 길로 보낸 거 어서래요 사람이여 사람이여 어서 팥죽집에서 웬 칼국수냐 물으신다면은 예술이든 맛이든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경계에서 꽃이 핍니다. 야, 뭐 가리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칼국수 먹으면 좋겠네요. 가리비가 시선을 강탈하는 해물 칼국수. 야, 뭐 보통 이게 서울에서는 싱싱한 가리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아있다고 해도 서울에서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빠르면 하루 아니면 이틀, 삼일 뭐 이렇게 지난 거니까. 예. 지금 가리비가 나와요. 우리 시동생 친구분이 하셔요. 공예 이 먹거리가 싱싱한 이유는 전부 다 그 가족들, 친척들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네요. 괜찮네. 아, 정말. 좋아요? 모양새는 아주 화려한데 국물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네요. 아, 기가 막히네. 국물 아주 훌륭하다. 이게 미역국과 조개탕의 조합. 있어요. 이 고개는 미역 고개는 사실 어딜 가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죠. 하는 이제 구조인데 네. 일반 칼국수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국물의 여운이 가기 전에 국수도 챙겨야지요. 다음은 이 호박과 당근과 이 가리비와 이 단순한 재료로 이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고운에 사는 사람들의 복이죠. 그렇죠. 일단 여기 오면서 오른쪽이 쭉 바다였잖아요. 아, 멋있었어요. 이 전부 바닷가 아니에요. 네. 찌찌이란 그 바다 맛도 야 예술이네 예술. 네. 문득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맛. 이거 굉장히 좋은 문득 생각나는 그 맛, 그 칼국수. 선생님은 이태리 노래가 뭐 아는 게 있으세요? 뭐 오솔레미오 정도는 뭐 이 가곡 중에 저 유행가니까 불러보세요. 아니 여기서 좀 허무할 걸. 아니 그냥 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벨라 고사 나유르나테 소레 나리아 세레나도 보나 템페스타
케펠라 호사나요 나테소 마냥 투소 이 밥상에는 감성과 정서, 향수가 얹혀 있다.